안녕하세요. 이안 리뷰입니다. 오늘은 오감스탁 빨리 녹는 더 진한 토큰 육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. 먼저 한 봉지에 35장이 들어있는데요. 오감스탁 토큰 육수는 국물 요리, 찌개 등을 끓여 먹을 때 국물 베이스를 따로 만들지 않고도 간편하게 한알로 진한 국물을 30초만으로 맛을 낼 수 있습니다. 토큰 육수는 구운 천일염, 엄선된 국내산 20가지 자연재료로 사용하여 만들었다고 하는데요. 일반 멸치와 훈연 멸치의 함용으로 맛과 풍미를 더욱 깊게 하였고 동결 건조 공법으로 감칠맛 또한 더했다고 합니다. 오감스탁은 물 200ml에 1개 정도 넣으면 딱 알맞게 간을 맞출 수 있는데요. 저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떡 만둣국을 끓여보았습니다. 저는 기존의 떡 만둣국을 끓일 때 사골곰탕 육수를 사용하여 국물을 냈었는데 오늘은 토큰 육수로 국물을 내려고 합니다. 오감스탁 한알은 찌개나 국수 요리, 탕 요리, 떡볶이, 조림, 볶음 등에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이제 어느 요리를 할 때에도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집에서도 정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캠핑이나 야외 활동할 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. 오감스탁을 넣고 끓인 떡국의 맛은 정말 맛있었는데요. 전에는 사골곰탕을 넣고 끓여 먹었던 맛보다 훨씬 더 진한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쉽고 간편하면서 맛있게 맛을 낼 수 있는 빨리 녹는 더 진한 토큰 육수로 요리해보세요.